안녕하세요. 황세란 유인균 가치 판매 1인자가 되고 싶은 이만석 인사드립니다. 자, 오늘은 생강식초 만들고 난 뒤에 남은 근지 요 찌끄레기죠. 찌끄레기 활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물을 더 붓고 물을 한 12리터 정도 더 붓고 설탕을 더 넣고 또 유인균을 넣고 다시 2차 발효를 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그래도 이제 오리지널 것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음료로는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얼마든지 2차 발효를 해도 됩니다. 또 요 밑에 남아 있는 이 근지들 생강 그 근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효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보통 요 정도까지 한 6개월 이상 발효가 된 거죠. 그런데도 깨끗합니다.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떠가지고 그 무슨 과일 주스 같은 거 아니면 뭐 믹스기에 이렇게 갈아가지고 먹을 때 요걸 조금씩 여러분들이 섞어서 이렇게 드셔도 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근지를 가지고 요렇게 콩을 발효를 합니다. 이제 보통 시중에 이제 나와 있는 그 콩이죠. 이제 그 콩을 요 근지하고 이제 썩는 거예요. 콩 가루를 물론 콩을 삶죠. 콩을 그 누른 콩을 푹 삶아 가지고 그다음에 요 근지하고 유인균을 이제 거기다 더 넣어 가지고 이제 그걸 이렇게 이렇게 쪼그닥쪼그닥 그립니다. 쪼그닥 그려가지고 이제 충분히 이 콩하고 요 생강 남은 요거하고 서로 섞이도록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시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. 보통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발효 온도는 한 30도 정도로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요걸 발효를 시키면 이제 쿰쿰한 이제 냄새가 나면서 아주 콩이 이제 마치 뭐 청국장 냄새 비슷하게 그런 냄새가 나면서 생강 발효 콩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콩을 또 이제 완전히 그런 식으로 이제 발효 과정에서 점점 마르죠. 이렇게 마르고 나면 이 환 만들어 주는데 여러분들 집 근처에 이제 시장 같은 데 가면 환 물어보십시오. 요런 발효 환 같은 거 만들어 주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가르쳐 줍니다. 이제 거기 가 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환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찹쌀죽 이제 찹쌀을 이제 삶아 가지고 죽을 만듭니다. 찹쌀죽을 여기 콩에다가 발효콩이죠. 생강 발효콩이죠. 거기다가 이제 넣고 뭐 이래 가지고 환을 만들어 줍니다. 보통 1kg 만드는데 10,000원 정도 돈을 주시면 됩니다.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한 5kg 정도 만들었다 그러면 한 50,000원 정도 이제 비용을 주시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아예 만들어 줍니다. 5kg 정도를. 그러면 요 가와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요런 통이나 그런데 담아 가지고 이제 평소에 이제 아침 뭐 저녁으로 이제 좀 속이 출출할 때 요걸 먹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게 되죠.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도 되고 아까처럼 주스에다가 요걸 조금 떠 가지고 믹스로 갈아 가지고 드셔도 상관없고 또 재탕을 해 가지고 물을 더 붓고 균을 더 넣고 또 설탕을 좀 더 넣고 해 가지고 그래도 또 발효가 일어납니다. 그렇게 해서 재탕을 해서 발효 식초 음료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드셔도 됩니다. 오늘 생강하고 난 뒤에 남은 근지 활용 방법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뭐 나온 김에 콩 뚜껑이 다르죠. 요거는 이제 하얗고 요거는 이제 노랗습니다. 이제 저희들이 표시를 했습니다. 이제 요렇게 생강처럼 따뜻한 기운을 가진 그런 음식들 이제 그런 걸 발효한 거는 통콩 이 뚜껑을 노랗게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따뜻한 그런 이제 뜻으로. 그리고 이제 찬 음식들 찬 음식을 발효하고 남은 근지를 가지고 콩과 발효를 한 거는 뚜껑을 하얗게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체질을 보는 거죠. 이제 우리는 생일을 가지고 이제 사주 팔자를 가지고 체질을 봅니다. 이 사람 사주에 이제 수가 이제 굉장히 부족하다. 그러면 수기운을 가진 요 하얀 뚜껑 그걸 콩을 이제 저희들이 드시면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화가 부족하다 그러면 따뜻한 그런 기운 음식이 생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인삼 같은 거 이제 이런 걸 발효한 그 콩을 드시면 좋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요
이제 요 발효한 거는 너무 소화가 잘 됩니다. 이거는 뭐 굉장히 속도 편안하고 이거 뭐 바로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드시면 뭐 소화하고는 전혀 무관할 정도로 속이 편한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콩하고 다시 2차로 발효를 해가지고 드시면 좋다는 거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